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블루몽키입니다. 자, 오늘 제가 테린이 분들을 알려드리는 꿀팁! 1탄! 자, 반응이 좋으면 2탄, 3탄까지 있는데, 반응이 안 좋으면 조기 종용! 끝! 자, 우리 테린이 분들 기다리기 어려우시죠? 우선 공의 바운드가 올라오고 바운드가 되고 나서 투바운드가 되기까지의 기다림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 테린이 분들은 보통 원바운드가 되고 나서 두 번째 바운드가 되는 게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체감상.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이 공을 조금이라도 빨리 내가 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자꾸 긴장감이 압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치님이 어떤 지시를 내리나요? 레슨 받으시는 분들은 기다리세요, 기다려, 기다려, 이런 말들을 많이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자, 오늘은 이 기다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죠, 코치님들이. 공 보세요, 공 보세요. 네. 공을 보다의 정의. 이거는 예전에 한번 데디몽키 형이 강의로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테린이 분들에 맞게끔 눈높이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자, 우선은 옆에 카메라에서 지금 보시면 연습 방법인데, 연습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자, 우리 이 공튀기기 생각보다 많이 하죠. 초보자 분들도 하고 중급자 분들도 하고 상급자 분들도 하고 뭐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튀기기를 합니다. 이 공튀기기가 오늘의 연습 방법입니다. 근데 한 가지 추가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뭐냐면 이 공이 바운드가 되고 나서 내가 아래로 치는 힘을 주고 나서 바운드가 되고 올라왔을 때 이 운동의 힘이죠. 운동력이 다, 운동의 에너지가 다 했을 때 떨어지기 전에 살짝 정점에서 머무르는 구간이 생겨요. 아주 잠깐이지만 머무르는 구간이 생겼다가 떨어지면서 점점 중력에 의해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죠. 연습 방법을 정점을 찍었을 때 내가 튀겨 보시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자, 보세요. 정점을 이렇게 튀길 때 여러분 보이시나요? 정점을 살짝 머무르는 구간에서 공을 튀겨 준다. 이거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일단 첫 번째, 공을 누르지 않아요. 누른다가 뭐냐면 이런 개념에 누른다죠. 그러면 내가 다음 공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만 하게 되면 잘 안 되실 거예요. 처음에 테린이 분들도 이걸 시작하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포인트는 뭐였죠? 정점을 찾는 겁니다. 정점. 정점을 찾아서 톡, 톡, 톡 머무르는 구간을 잘 찾아서 살짝 살짝 약간의 손목을 부드러움을 강조해서 톡톡 튀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연습 방법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 상대편의 코치님이 공을 던져 주시든지 아니면 상대편과 랠리를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공은 바운드를 궤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자, 옆에 카메라에서 보시면 공이 원바운드가 되고 나서 올라왔다가 이 정점을 찍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운동력이 다해서 이 떨어지는 구간이 생기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스텝을 움직이면서 라켓을 빼고 공칠 준비를 해놓고 정점을 찾을 겁니다. 아까 전에 요 튀기셨던 그 정점 살짝 머무르는 구간을 찾으셨다가 공을 쳐보시는 거예요. 우리 프로 선수들 보면 살짝 머무르는, 공을 치기 전에 임팩트를 시키기 전에 살짝 이렇게 머무르는 듯한, 멈추는 듯한 동작이 생겨요. 이게 바로 그 로딩의 의미죠. 로딩, 힘을 모으는 구간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제가 이 바운드를 머무르는 구간에서 공을 쳤을 때, 머무르는 구간을 찾고 공을 쳤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한번 보시죠. 자, 공이 오면 정점을 찾고, 자, 라켓은 빼고 공을 친 준비를 다 해놓고 정점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공을 정점을 찾는다. 정점을 찾고 스윙을 한다. 정점을 찾고 스윙. 다시 정점을 찾고 스윙. 여러분 보셨나요?
이렇게 정점을 찾고 내가 스윙을 휘두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정점을 찾았을 때 우리가 여기서 테이크 백을 빼고 이 임팩트까지에 돌아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이 편은 우리 레드몽키 형이 찍었던 임팩트 시간 계산법에 나와 있습니다. 테이크 백을 하고 여기까지 오는 시간 동안 내가 정점을 찾고 스윙을 출발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리듬에 임팩트가 맞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이게 높게 오던지 공이 낮게 오던지 물론 시간의 차이는 생길 수 있지만 어쨌든 공이 바운드 되고 정점을 머물렀을 때 살짝 머무르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다림이라는 게 형성이 되실 거예요. 우선은 이거를 나가셔서 연습을 하셔서 실전처럼 사용을 해 보신 다음 댓글을 남겨주세요. 반응이 좋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탄, 3탄까지 한번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끝.